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모노 양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보여드린 게 모노. 예, 멋있어요. 예쁘고 직접 예 다섯 가지 컬러입니다. 빨강, 네, 빨강. 여기 발 측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빨강, 예, 모닝 빨강, 오렌지, 그리고 발, 목에 이렇게 또 무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색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덮어요. 이게 지금 빨강, 먼저 컬러, 그리고 후면, 나벨, 상표 후면에는 취급시, 세탁시 주의사항, 품질, 사이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세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강 컬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빨강, 그리고 네, 이건 오렌지. 오렌지 역시 여기 발목 부분 무늬 녹색, 그리고 발목 녹색 위에 또 무늬. 이게 키포인트라 멋있더라고. 네, 오렌지. 그리고 이거는 녹색. 네, 녹색. 이렇게 보라도 배색이 되어 있죠. 녹색 무늬 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네 보라네요. 보라, 네 보라, 핑크, 그리고 보라 꽃무늬. 어떻게 보면은 무궁화 표시도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핑크. 네, 핑크에 점박이는 보라, 그리고 위에 꽃무늬는 핑크. 이렇게 컬러가 다섯 가지. 디자인 모든 게 같은데, 품질 같은데, 컬러만 색상만 좀 다르다는 거. 다섯 가지 컬러입니다. 예,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예요. 이 양말을 이게 지금 모노라고 하는데, 모노 이렇게 신기면 이 무늬가 나옵니다. 멋있죠? 예, 앞꿈치 부분의 무늬. 지금 손님들이 많이 많이 만져서, 좀 마네킹에 많이 만져서 여러 손님 만지다 보니까 조금 쫙패좀 울고 있는데, 앞뿌리 앞부분이 꽃, 그래 신발 벗었을 때 좀 덧보라고. 그리고 발등 목 부분이 이렇게 네 무늬, 뭐 점박이라고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목 부분 위에 꽃무늬. 이건 좌우 측면에 노출이 되는데, 좌우 측면에. 그리고 목은 이중 흘러내리거나 돌지 말라고. 역시 앞부리와 뒤꿈치 면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예, 편하고 실용적이라고. 그리고 발등 양측면에 이렇게 좌우 무늬가 나와 있습니다. 덧보이고 멋있어라고, 품있어라고. 예, 예쁘죠? 네, 발등은 무지에다가 점박이, 그리고 목 좌우 측면에 무늬, 꽃무늬, 앞부리 꽃무늬, 그리고 발등 좌우 측면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다는 거. 네, 멋있지 않습니까? 이 컬러가 다섯 가지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컬러에 열 컬러씩 아소트가 아니라 이거는 한 가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열 컬러에 한 세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난한 가지가 지겨워, 싫증이나, 좀 골고루 다섯 가지를 좀 신고 싶어 하신 분은 아소트에서 구매 달라 하면 편리 다 되겠습니다. 이게 낱개로 한 클래식 포장이 돼 있고, 여기에 열 클래 한 세트가 이렇게 한 세트 한 가지 컬러 한열 클래식 돼 있습니다. 열 클래가 한 세트로 해서 한 가지 컬러로. 네, 이게 지금 네 이게 핑크네요. 핑크. 그리고 이거는
네, 보라. 야, 보라. 꽃무늬가 보라. 보라. 예, 보라. 잘 보이죠? 예, 지금 비닐로가 들어있어. OPP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좀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보라.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예, 꽃이 오렌지죠. 오렌지. 예, 꽃무늬로 컬러를 전달합니다. 아, 디자인, 품질 같은데 컬러만 좀 다르다는 거. 네, 이거는 녹색. 네, 녹색. 확연하죠? 이건 잘 보이네요. 녹색. 그리고 이거는 빨강. 네, 빨강. 빨강. 이렇게 한 가지 컬러로 낱개로 한 컬러씩 포장해서 열 컬러, 한 세트가 한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즉, 이거를 옷을 벗기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선명하게 잘 나오죠? 선명하게 이렇게 모든 디자인 같습니다. 예, 품질. 그런데 컬러만 좀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은 구매 전 나는 다섯 가지 골고루 좀 멋있게 그때그때 변화를 가지고 싶다 하신 분은 아서트에서 보내달라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편리 봐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석에 들어오십시오. 이 모든 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마네킹에 실제 여러분의 발을 가정해서 신어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셔야 직성이 풀리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실제 멋있는 모습, 신어서 멋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신으면 더 멋있습니다. 인기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팔립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부리 무늬 멋있으라고 역시 발등 양 측면 꽃무늬, 그리고 발등은 무지, 무늬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발등 바로 위에 목 부분에 점박이 이렇게 예, 완전히 민자보다 좀 멋있으라고 패션 컬러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발목 부분의 좌우 측면에 그냥 무지보다 이렇게 꽃무늬가 들어가는 게 더 배색이 되고 어울린다, 멋있다 해서 무늬. 그리고 목은 두 겹으로 흘러내리거나 돌지 말라고 두 겹으로 보강을 했다는 것. 그리고 발바닥은 무지인데 앞부리 힘이 많이, 뒤꿈치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덜 떨어지고 밀리지 말라고 특별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생각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쓴 제품, 멋있습니다. 예, 네이버 검색창 들어오시면 만나볼 수, 킹상에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네, 예쁘죠? 감사합니다.